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미국에서 현재 자가격리 중인 정국은 4월 1일에도 아미들을 찾아와서 80개가 넘는 인스타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했습니다. 나 심심해요로 시작한 정국.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심심할까요? 오늘 일찍 일어난 건지 아니면 아직 잠들지 않은 건가요? 정국은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. 자가격리 중에도 부지런한 정국 어른이네요. 놀자. 이렇게 전국의 세 번째 인스타그램 무물놀이는 시작되었습니다. 너무 덥고요. 심심하고요. 아니, TMI가 아닌가? 내가 심심하다고 했어. 오늘은 뭐 할 거냐는 팬의 질문에 오늘은 뭘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딱히 안 나서 또 찾아온 거예요. 오늘 에너지가 약간 로우 에너지네요. 뭔가 좀 기분이 로우하고 심심한 정국은 팬들과 본격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. 저는 맥주 더 좋아합니다. 나도 맥주를 더 좋아하는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맥주로 할게요. 무조건 삼겹살. 정국의 삼겹살 사랑은 불변의 법칙에 가깝죠. 무인도에 갈 때도 삼겹살이면 오케이입니다. 저는 피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바나나우유 안 먹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피자 먹을 수 없는 걸 선택하겠습니다. 이거 보니까 언젠가 본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요. 이 얘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현빈과 손혜진의 열애설 등 항상 거대한 특종을 터뜨리는 디스패치가 전국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디스패치가 전전국 따라다니고 발견한 게 붕붕이 타고 바나나 우유 사러 갔다 온 전전국이래.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것과 모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? 저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. 이거는 무조건 눈물이 다이아로 변함이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잖아. 맨날 울겠다 이거. 물 마시면서 맨날 울어야지. 우리 국이 이미 눈물 흘리고 올 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. 나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네요. 아 이거 무조건 하루 동안 먹기지. 살 안 찌면은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지.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 맞아 맞아. 살 안 찌고 탈 없으면 하루 동안 먹을 만하자. 그냥 깻잎을 먹지 말자. 응? 왠지 대답이 아주 쿨레 진동하네요. 그냥 깻잎을 먹지 말자. 좋아하는 거야? 너요, 너. 너, 당신, you. 사랑해.